자, 반갑습니다. 자, 식강입니다. 자, 잭스포트. 개요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잭스포트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있고요. 여기에 홀더 마개를 맞고요. 그 다음에 방진 고무. 이건 방진 고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으로는 열리고요. 돌리는 거 이렇게 하면 닫힙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브라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켓. 위에도 마찬가지로 잭 홀더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잭 홀더입니다. 자, 이게 무슨 원리냐? 이걸 열고 닫고 하면서 높이를 조절하면서 버티는 거죠. 자, 어디 있으냐? 자, 개요. 이것은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 거푸집 동바리에 의해 슬랩을 치고 동바리를 제거하겠죠. 제거 후에 외부 공사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균형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주입니다. 뭐냐? 개요. 자, 거푸집 동바리 위에 슬랩을 치죠. 그 위에 동바리 제거하겠죠. 하지만 외부 공사 차량에 진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균열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주입니다. 지주. 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높낮이 조절에 용이하죠. 그리고 신속한 설치와 해체가 가능합니다. 왜 높이 줘도 되니까. 두 번째, 조절 범위가 300mm입니다. 필요한 길이도 다양합니다. 세 번째, 소형 경량 구조로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합니다. 자, 네 번째, 조절 너트식 스크루 잭과 지주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설치 작업이 용이합니다. 락 너트가 있습니다. 풀림이 방지되겠죠. 따라서 장기간 설치도 오케이죠. 상판에 고무 완충판이 있어서 이탈 방지도 되고 충격
완화도 가능합니다. 조절별 300이고 필요에 다양합니다. 소형견에서 운반과 취급 용이하고 스크류체크가 있어서 설치장 손잡이가 있어서 설치장 락 너트가 있어 풀리지 않고 장시 설치 장기 설치 그다음에 상판에 공화지 있어 이탈 방지 충격 완화까지 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치하는지 봅시다. 세 번째, 설치 방법입니다. 먼저, 설치할 장소의 높이, 즉, 층고를 먼저 파악하고, 다음 규격을 산정합니다. 즉, 만약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층고가 2800 층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감이죠. 그러면 2700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사용 범위가 2600에서 2900. 두 번째, 먼저 잭 홀드를 잭 홀드를 통해 1차 높이 조절을 합니다. 100mm 이내. 3번. 먼저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요. 상하로 200mm 이내에서 고정이 되도록 합니다. 이게 2차 높이 조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창고가 안 맞다 이럴 경우에는 베이스 밑에 블록을 지정한다. 자, 설치 방법입니다. 먼저 설치할 정도의 높이를 파악하고 규격을 산정합니다. 총 높이 층고가 2800이고 이러면 사용 범위는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잭홀드를 1차 높이 조절합니다. 100m 이내. 수직 대도하고 상하로 200m 이내에서 고정을 합니다. 이때 고정할 때는 해머로, 프리자드 해머로 핸들을 때립니다. 자, 여기 오늘 잭스포트가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치 방법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아침 7시 10분입니다.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까짓 것, 오늘도 최선을 다합시다.